친일파의 발생 이유와 친일의 논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일파가 논리적이었나? 전문들이 이익을 위해서 간거 아닌가? 하면서도 요거 조금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친일파들은 이익 때문에 움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익이냐, 신념이냐. 뭐, 이익에 따라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컨대 춘원 이광수, 돈에 팔렸을까요? 하다못해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들도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돈 조금 일본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주면은 더 썼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아까 우리 이영경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나왔었던 얘기.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뭔가 콕 박혔을 때. 아주 꽂혔을 때, 꽂히는 게 있을 때 그러는데 이상하게 꽂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이렇게 역사를 길게 보다 보면은 이익이 신념화해요. 그리고 신념도 이익화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익을 얻게 되면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하니까 돈도 생기네. 돈도 생기네.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려니까 자기가 진짜 믿어야죠. 그래서 일본이 좋은 나라야. 그런 게 이제 신념이 됩니다. 왜 좋은 나라냐? 자기한테 돈까지 갖다 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신념의 이익화가 있어요. 신념을 밀고 나갔더니. 아마 지금 이영훈 교수는 이익 때문에 그걸 한건 아니지만, 자기의 왜곡된 신념, 잘못된 신념 때문에 솔솔찮게 이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솔솔찮게 이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한 거는 아니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신념이 이익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걸 사람을 굳이 나눠보자면, 유명한 친일파들 중에서 굳이 나눠보자면,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송병준이, 김갑순이. 김갑순이 누군지 아시죠? 공주에서 옛날 그 제목이 뭐였던가 하여튼 그 연속극에서 전부 다 도둑놈이야. 다 도둑놈이야. 이제 자기가 도둑놈이란 걸 그렇게 이제 감추는 이제 그 유명한 대사를 남겼었고, 최창학이 그 탄광왕으로, 그러니까 백범 선생 돌아가신 경교장이 원래 최창학이가 살던 집이죠. 또 신념 때문에 신념에 따른 친일파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윤치원의 이광수. 윤치원의 이광수는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 대학원생 때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광수 변절자? 아닌 것 같아. 원래 이광수 하던 얘기 들어보면은 저렇게 친일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 윤치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익 때문에 변절했다라기보다는 원래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 씨앗 같은 것들이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그게 커져버린 거죠. 그게 커져버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이렇긴 하지만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친일파들의 공통된 논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게 사회진화론입니다. 사회진화론,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진화론이 있는데, 이거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 인간 세계에다가, 사회에다가, 국제관계에다가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승열패, 생존경쟁, 자연도태. 이 사회진화론이라는 게요, 빅토리아 시대 때 보면은 굉장히 좀 황당하게까지 나가요. 그냥 약육강식이라는 걸 하나의 이제 자연법칙처럼 설명하는 걸 떠나서, 약자의 도태가 사회의 진화를 담보한다. 이건 뭐냐면은, 사회보장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약자가 도태하게 놔둬야, 그게 도태가 돼야 우수한 사람들만 남아서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그걸 위해 갖다가 도태가 안 되게 이 게으른 놈들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그러느냐. 사회 진화를 반대하는 그런 이론이기까지. 복지국가 세울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국내에서는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때요? 힘센 놈이 약한 놈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하면 힘 길러시든가. 아니면
먹시시든가 그걸 갖다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해. 원래 당연한 거지. 원래 세상이 그런 거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찰스 다윈은 원래 이거를 국제관계나 뭐 인간 세상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는데,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딱 생물계의 진화론을 사회도 마찬가지하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의외로 힘이 셌습니다.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진화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근대로 꽂히고 빨리 근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6.1준 윤치호, 서유경문 쓴 6.1준이나 미국 유학 가서 이제 또 아주 친하게 그 서양화돼서 돌아온 윤치호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부국강병과 계몽입니다. 그래서 왜 식민지가 된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냐. 다 국민이 무지하고 게으르고 나라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이 힘을 길르는 건 뭐예요? 그리고 이 사회진화론이 또 웃긴 게 특히 이 약소 국가에서 사회진화론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그 서양에서는 이 엘리트들이 그래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이래저래 개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들이 파시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발전성이 분명히 있죠. 그건 그 개인주의라는 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처음 갔을 때 제일 헷갈린 게 우리는 개인주의 하면은 이기적인 놈. 정확히 개인주의 하면 이기적이라는 뜻 아니에요, 한국.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도 말을, 어법이, 그런 것 같은데, 미국에선 개인주의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족주의, 한국에서는 좋은 뜻으로 썼는데, 미국에서는 야만적인 걸로. 아주 히틀러, 나치즘, 뭐, 파시즘하고 비슷한 걸로 그 보고 있어서 이제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근데 사회진화론이 개인보다는 민족, 국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국가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국가를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회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국가주의자, 그리고 엘리트주의자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대중과 함께 뭘 건설한다가 아닌 거예요. 대중은 뭐예요? 무지몽매해. 그래서 깨우쳐줘야 돼. 계몽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놓는가는 조금, 요, 사회진화론의 초창기, 요거는 이제 1890년대나 1900년대, 또는 길게 잡으면 1910년대까지고, 그게 1920년대, 30년대 어떻게 변하는가는 조금 더 이따가 보죠. 이 사회진화론을 말이에요. 친일파만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 시작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역사에서 황현 선생 얘기를 했잖아요. 황현 선생은 나라가 망할 때 책임을 진 보수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진보주의자라고 하기는 좀 거시기 해요.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도들을 토벌해야 한다. 아주 강경하게 그 주장을 했었던 그 체제 유지적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학도를 토벌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 동학교도들이 저렇게 일어나게 만든 탐관오리들부터 쳐죽여야 한다. 아주 그 강경한 보수 개혁 문제였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목숨을 끊는데 이 양반이 군의 시골 선비인데 목숨을 끊기 전에 강화도를 거쳐서 서울로 나들이 와요. 원래 강화도에 있었던 그 우리 흔히 강화학과라고 하는 그쪽하고 친했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는 이건창. 그러니까 이 황현이의 목숨을 끊기 1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건창이 살던 집을 찾아가요. 이건창의 동생, 또 재종 동생 이건승, 재종 동생 이건방을 만나고, 그리고 이건창 묘소에도 가서 술 한잔 따릅니다. 거기서 시를 남겼는데 또 시가 그참 크는 술 한잔 하고 싶은 느낌이 딱 들게 하는 시예요. 이건창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거기 혼자 누워있다고 슬퍼하지 마라. 마, 넌 살아있을 때도 혼자였어. 이건창이 성질이 좀 못됐나 봐요. 난 살아있을 때도 혼자 했잖아. 그러니까 나 진짜로 이건창 무덤이 저도 학생들 데리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쓸쓸해요.
아주 초라한 그 무덤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 황현이 죽기를 결심하고 마지막 친구한테 빠이빠이 이제 인사하러 무덤이지만 야, 나 곧 갈게. 그리고 살아있는 이건창의 그 동생들도 만나고 나는 갈란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쓴 시가 이제 이 황현이 죽기 전에 자기 그 묘지명을 쓴 아 이게 자찬 묘지명 갑자기 헷갈리나요? 자찬 묘지명이었는지 누가 딴 사람이 쓴 거였는지 갑자기 헷갈리나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서울에서 친구 만나서 한 얘기예요. 황현도 사회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황현도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침탈자들만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힘있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약육강식 당연한 거예요. 약육강식 약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원망할 일이 아니야. 원망할 수가 없어. 근데 먹힐라니까 왜 이렇게 슬프냐. 기막힌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회진화론을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화론의 문제점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 사회진화론의 그 논리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의 어쩔 수 없이 개인이라도 지키려는 그런 절망적인 선택. 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현이 죽을 때 그 술잔 들었던 얘기 아까 했었죠? 예, 예, 그 이제 그렇게 그 떠나갔습니다. 이 황현만 사회진화론에 빠졌었던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후스란 문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루신을 최고로 이제 치고 우파에서는 후스예요. 그 우리말로 호적이죠. 그 호적에 예, 원래 이름이 호삼이에요. 이름을 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적이 무슨 적이냐? 적자 생존할 때 적이에요. 아예 자기 이름을 오죽 적자 생존의 시대였으면 적으로 바꿨겠습니까? 그만큼 사회진화론은 힘이 있었고 그 당시 1910년대에 한국이나 중국의 지식인들은 우리가 여기 제국주의 침략 그게 맞서서 우리 민족의 자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에서도 그 우리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통해서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광수가 그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의 연장선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진보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경쟁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결과 발생한 불평등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국주의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누굽니까?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조선의 최고의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이광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을 이광수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주시경 선생이 독립신문 만들고 나서 20년이 안 돼서 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광수가 튀어나와서 그만큼 한 거거든요. 그 이광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아픈 거죠. 이광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이광수가 사회진화론으로 흘러서 조선 사람은 열등하고 그래서 민족 개조가 필요하다. 이 개조론을 이제 세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국가와 민족만을 우선시키. 그러니까 쉽게 파시스트적 논리의 그 동화가 되는 거죠. 개인이라는 그걸 두 발을 못 내지니까. 그러니까 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강을 건너서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광수 같은 사람은 진짜 자유주의로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광수만 그런 게 아니죠. 목적, 과정, 그거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고 살아남아야 돼.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완전히 아직도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스카이캐슬 그 여러 곳에서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일본한테 졌잖아요. 아득하게 졌어요. 지금 우리가 따라잡자는 얘기도 아주 쉽게 하죠. 그리고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따라잡아 왔어. 근데 그때는 정말 아득했거든요. 거기서 패배한 그 열패감. 그래서 그 열패감에서 일본은 도저히 따라잡을 상대가 아니야. 우리가 일본한테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배워야 돼. 이제 이런 게그 이런 그 사회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친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1920년대, 30년대에서는 이제 20년, 특히 10년대, 20년대에 친일적으로 돈 사람들이 대개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가 30년대쯤이 되면은 뭐그 사회진화론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내선 일체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일본을 그 당시에 내지라고 불렀죠. 조선이 한 몸이다. 그래서 내선이 일체다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냥 일본의 아주 강력한 동화정책. 식민지에서 이런 동화정책을 쓴 거는 일본밖에 없어요. 예컨대 영국이 인도 지배를 하는데 동화정책 씁니까? 아이, 생긴 게 다른데. 무슨 동화가 돼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개인을 놓고 보면 잘 몰라요. 한 너댓 명 모여 있으면은 티가 납니다. 분위기상. 이건 조선 놈인지, 일본 놈인지. 그딱 보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웬만한 사람들 맞출 거예요. 뭔가 틀려요. 뭔가 틀리지만, 한명 놓고 보면은, 잘못 맞추죠. 한 전체 인구에서 한 10%나 15% 정도가 누가 봐도 일본 사람.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 있긴 있죠. 뭐, 눈 째지고, 뭐, 광대뼈 튀어나오고 하거나, 아니면 앞니 나오고, 뭐, 이제 뭐, 일본 사람은 또 일본 사람들도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 아주 독특한 사람들 조금 빼놓고는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화라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다른 식민지에서는 없었던 건데,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이제 일본이 언제부터 썼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미나미지로라고 남차랑이에요, 한자로 남차랑, 미나미. 한국 남씨가 아닙니다. 일본 남씨인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이제 내선 일체라는 걸 많이 쓰고 강화하고 했는데, 원래는 선우순이라는 조선인 친일파가 1920년대 말부터 쓰기 시작한 말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일반화된 거는 역시 미나미지로 때 얘기고요. 자,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내선 일체니까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이 내선 일체로 차별받으면 안 돼서 차별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합니다. 제일 일본식 이름을 갖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성을 간거 아니야. 우리 이런 말 하죠.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간다. 근데 우리는 성이 뭐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집이 밭가운데 있으면 다나카예요. 이노우에. 집이 우물 뒤에 있는 게 이노우에예요. 나카무라. 윗동네, 아랫동네 중에서 가운데 동네 사는 게 나카무라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웃긴 게 이누까이. 일본 수상도 있었죠, 이누까이. 집에서 개 키운다고 이누까이야. 견양. 그래서 개를 기른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대충 그렇게 성을 지었는데, 우리는 김과 이가 바깥에 몇백 년을 내려왔으니까 성을 간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차별을 없애는 거. 조선 사람이면 군대에서 안 받아줬어요. 총 거꾸로 들까 봐. 근데 조선 사람을 군대에서 받아들인다는 거, 조선인들이 그만큼 동화가 됐고, 무기를 나눠줘도 총 거꾸로 들지 않는다. 일탈이 있어도 개인적인 일탈, 뭐가 일본 사람들 중에도 개인적인 일탈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지 이거 뭐 이제 완전히 다 동화됐다는 그 상징이죠. 조선인을 징병으로 끌고 간다는 그만큼 이제 그 동화가 된 겁니다. 만주에서는 오족협파라고 그래서 떠들어댔고요. 근데 내선일체라고 하지만 실제 차별이 없었나요?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조선 사람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거 참정권, 조선인의 참정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내선일체 그림이에요. 야, 이거. 진도 빨리 나가야겠네요. 내선일체 비석도 세우고. 이 오른쪽에 건물은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인데 내선일체라고 썼고 보도보국, 보도를 통해서 전쟁 보도를 통해서 보국을 한다. 이렇게 조선 동아일보의 친일의 상징으로 이제 그 나오는 신문이 그 사진이기도 한데 이렇게 했는데도 폐간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는 좀 다음에 하기도 하고요. 아, 우리 이제 그 저 내선일체와 관련된 시라고나 할까요? 하종우 시인 혹시 아시나요? 하종우 시인이 노을에 와서 노을에 가다라는 이제 또 시극을 썼고 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정신대 간 노이에게 그런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아, 그 옷썹을 풀고 몸부림쳤을 누부야 눈딱 감고 혀 안 깨문 이빨 사이로 뱉어내 아직도 떠돌고 있는 신음소리. 늦번징 조우센징 듣노헤이까오 나지네. 일본인과 조선인은 천황폐하가 같지요. 내선일체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에게 이 말 강요해서 일본 명사들에게 하게 만들었었던 내선일체의 상징. 천황폐하가 같아요. 천황폐하가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사진을 빠뜨렸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친일 문학의 내적 논리는 우리 저 김재용 교수, 원광대 김재용 교수가 이제 많이 열심히 했고 창씨개명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창씨개명 이광수가 창씨와 나, 이광수가 향산광랑이라고 했을 때 그 향산을 많은 사람들이 묘향산을 생각했어요. 이광수 고향에서 멀지 않으니까. 근데 그 향산이 일본에 있는 향산이라서 뭐 그걸 설명해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누코 구마소, 이누코소 구라케, 그러니까 개똥이나 먹어라. 개자식이든 단군의 자손, 그러니까 견자 돈남, 개새끼 돼지새끼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그 창시명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또 있죠. 이것도 그 친일파들의 논리인데, 바로 이제 여기에 입각해서 뉴라이트들이 얘기를 했고, 반일 종족주의 뭐 이쪽도 결국 식민지 그 근대화론을 재탕삼탕 해먹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